자식이 사춘기 바람이 들어와서, 어? 네.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자식에 대한 애가 너무너무 많으신 엄마예요. 네. 너무너무 예뻐. 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별이라도 따다줄 수 있다면 따다주고도 싶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맞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천재가 아니어도, 영재가 아니어도, 그래도 내 아이들에 있어서만큼은 하고 싶은 거, 자율적으로. 그리고 막 억압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싶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강압적으로 학습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진 않으셨어요, 엄마가. 맞아요. 기본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흙에서도 뛰어놀고, 그런 사람이 엄마지,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거 못하는 엄마야.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집안에 이 아이가, 자, 2, 3년 안쪽부터 중3부터, 이 아이의 바람에 사춘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기주의를 됐고요. 네, 어? 맞아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맞아요. 어? 또 거기서 아, 내가 따님 욕하는 거 아니라 그냥 따님의 상태를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야 엄마가 조금 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기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얘기를 한 게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매정한 말들을 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정말 화살이 꽂힌 것만큼 어떻게 저렇게 내 딸인데 왜 저랬나도 싶기도 하면서도 예민한가 하다가도 지금 보면 드세기가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게 삼재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삼재가 지나면 멀쩡해질라나. 근데 이게 악연인가? 나는 내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작년, 재작년은 아주 그냥 으르렁으르렁 해야 되는 시고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그래도 져줬어. 예. 받아줬다는 뜻이야. 예. 같이 그러지 않으려고. 쟤 무슨 일 있나, 저러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것이 집안으로다가 이 아이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사춘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기운이 애군이 가만 검정게 들어온 거 보니 상문. 상문? 돌아가신 분. 친가 쪽이요? 친가가 됐든 본인 친정이 됐든. 2년 전에 우리 삼촌 돌아가셨네. 그리고 또 이게 연달아 중복상이에요. 근래는 자, 삼촌밖에 없어.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아버지는 7년 전, 7, 8년 그러니까 전 연달아 중복상문이라고 이게 3년 탈상이 끝나지 않고 또 상문이 오고 또 상문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근데 돌아가시지 연명을 하고 이게 연세가 되고 움직여서 뭐 그냥 호상으로 돌아가셨으면은 그런 상문이 아니라 조금 명을 좀 단축하시고 그런 상문에 인해서 그 기운이라는 게 우리가 그 기운에 이 아이가 상문까지 맞아버리니까 포악하기가 그지 없고, 어? 솔직히 내 딸이라서 예쁘기가 그지 없고 뭐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요 변해버린 내 딸이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엄마야. 맞아. 그래서 눈물도 나. 그리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내 딸을 나는 너무나도 믿고 그리고 그런 애가 아니었어. 맞아. 그런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충격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해져 버린 성격일까. 거기에 더더군다나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자격심 욕심이 엄청난 아이예요. 어? 그래서 큰 거는 높은 자리는 아는데 노력을 또 안 하고 있더라는 거야. 얘가 펜 떼놓은지는요. 응? 맞아요. 공부에 펜 떼를 놓고 부모가 학원을 보내고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딸 때문에 속이 무너져, 지금. 어?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데 편애를 할 수도 없고, 또 큰 애가 큰 애죠. 네. 큰 애가 잘해야 작은 애도 따라가는데, 맞아요. 애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헉헉, 이렇게 캐캐, 동생한테도 동생인가요? 남동생. 동생한테도 얘기할 적에, 분명히 동생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도, 아이가 지금은 자기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맞아, 맞아, 맞아. 세상 지금 집안 식구들이 딸 때문에 눈치를 다 보고 있어. 맞아요. 1부터 10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숨죽여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고. 중요한 건 올해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작년도 중요했을 텐데. 얘 어떻게 해서 대학원 간다는지. 어? 내신도 마찬가지인지다. 한다고 하는 거는 같은데. 얘는 공부 안 돼요. 그냥 재주. 재주가 없어. 그냥 기술. 뭐래도 네가 먹고 살 것 같으면 하라. 자, 올해 지금부터 엄마. 아이가 집 뛰쳐나가고 뭐 하진 않습니다. 어? 죽진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뭐를 했을 때 미안한데 오냐오냐 했구나.
저는 아닌데 아빠랑 할아버지 친가 쪽이 그냥 1부터 10까지 네가 다 옳다, 네가 다 잘한다. 오냐오냐 똑똑지게 그저고 근데 천재인 줄 알았더니 지금 왔더니 바보가 됐고요. 그런 것이 자기밖에 없는 주의로 변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오냐오냐오냐오냐 했는데 거기 막지를 못했고 본인도 나름대로 따라오냐오냐를 했다는 뜻인 거야. 근데 정말 딸 때문에 지금 소가리를 해야 돼. 엄마는 엄마 걱정이 별로 없어요. 자식 먹고 살아가는 거 가정 말고는. 맞아. 가족 말고는 본인 스스로의 걱정이 없다고. 맞아. 정말 전형적인 주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 엄마가 그러다 보니 자식에서 속을 끓고 자식에 세려야 되고 또 시댁은 시댁대로 속 끓고 있다 보면 또 남편 때문에 속 끓고 또 남편이 이랬더니 이제는 자식 때문에 속을 끓어야 되고. 맞아요. 아야 정말 정말 아야. 네. 사춘기 바람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무당들이. 왜냐하면 청사천의 유아독중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술도 제주도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대학교는 솔직히. 솔직히 못 갈 것 같아. 정말 어디라도 뭐래도 진짜 운 좋게 재수 좋게 뭐래도 저 지방이라도 걸렸다면 거기 들어보내야 돼요 얘는. 감사합니다 정말. 플랜카드를 거기서 걸어야 되는 애야 대학교를 가면. 어? 거기에 점점 미적으로 꾸밀라고 하고. 그리고 미안해요. 이 정도면 공부를 하고 지금 학원으로다가 돌아야 되는데 얘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요. 밤마다 새벽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래도 해야 되는데 아이 망치게 생겼어요. 미안한데. 무당이 아이 망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 팔자가 그런 사주의 팔자가 아닌데 네. 이 아이의 운때 집안에 어쨌든 간에 애군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 사춘기 바람을 못 잡아줬구나. 왜 이럴 때 엄마 한 번 정도는 무당한테 빌으려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갔었는데 무당 선생님이 절 보시더니 끝말에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한데 너한테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 그래서 빌으라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돈이 네. 없는데 아이를 망칠 정도의 돈이 없지는 않아요. 엄마가 초한자로 어? 네. 하다못해 아이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때 들어오는 바람의 애군 하다못해 네. 치성 네. 이런 걸 못하진 않습니다. 아이를 다 이미 습이 돼보는 다음에 뭘 하려니까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으로 안 되고 그런 것 뿐인 건데 초환자로를 못 키고 가고 아이 좀 빌어내 주세요 명달이든 뭐든 백일기도도 못할 수 있는 형편으로 제가 보이진 않아요. 큰 돈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건 뭐 엄마가 이 집안에 남자의 대를 갖고 있지만 모든 이거는 남편. 맞아요. 금전줄은 남편, 네. 주머니는. 뒷주머니 찰 수도 없어서. 그렇다고 아이를 빌자고 얘기를 하자니 엄마가 이상한 엄마가 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저 미쳤구나, 진짜. 네, 이제 맞아요, 가다 가다. 맞아요. 그렇다고 나는 누구한테 돈을 꿀러 다닐 수도 있는. 미안해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못 빈 건 알겠지만 아이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중학교는 또 왕따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더 감싸줬고 아까 했죠. 학교에서 나쁜 친구 만났나 충격받았나 그래서 감싸준다고 온 것이 이젠 얘가 딛고 나와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독단적인 행동에 자기가 당한 복수를 하려는지 더더욱 그 스트레스 받았던 건 아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그 사춘기 바람을 막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밝던 아이가 내성적으로 됐어. 그것이 집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집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더더욱 까탈을 부리고 더더욱 예민하게 부리는 거다. 우리 엄마도 3년을 삼재 시절을 정말 자식이든 남편이든 힘들어서 죽어나가셨어야 됐고요. 딸은 딸 또한 고력이 심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미 이게 2, 3년 전부터 들어온 바람인지라 공부에 폐는 낮고 자식 잘 키우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학업도 안 돼요. 재주도 없어요. 얘 뭐하고 살까요? 우리 엄마 속 터지는 건 남편한테 얘기도 못해요. 안 먹혀요. 맨날 얘기해도. 자기가 알아서 되겠지. 여자가 잘해서 뭐 이렇게 몸만 잘해서 시집 잘 가면 팔자 풀지. 맞아요. 네. 맞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생각을 얘기하죠. 맞는데 능력이 없으면 요즘 남자들도. 그건 옛날적 얘기예요. 그죠? 예, 선생님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들어 먹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친가 쪽도 그렇고 친가 쪽이 일단 애를 너무 감싸고 놀아요. 할아버지가 특히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 아이는 사주팔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망친. 제가 뭐 이 아이는요 태생이 못돼 먹은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우울하고 이러고 강단 있게 사회성도 남들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거를 좀 기르고 사회성을 좀 길러주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안 좋으려니까 아이가 정말 우울한 우울증 우리가 따지면 거기에서 왕따 아닌 왕따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것도 자기가 까탈스럽게 해서 맞아요. 왜? 자긴 바다만 먹고 왔거든 맞아요 근데 애들이 받아먹는 데 얄밉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거든. 그리고 쟤는 남의 아픔 모르는 아이야. 그래서 왕따가 된 거예요. 맞아요. 공감능력 없어. 솔직히 없어요. 얘기해줄게. 네, 공감능력 어?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저도 그게 걱정돼요. 뭐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아이를 망쳤어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려고요? 이미 머리는 컸고 이미 아이가 많은 거를 잃었고 따님 분이 저는 자손에서 우리들 얘기할 때 자식 농사 잘못 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포기는 못하겠고 엄마가 어떻게는 못하겠고요. 그냥 이 아이는요. 사춘기 바람을 거두고 많이 빌어가세요. 조금이라도 친구라도 그래서 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 그래서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배워서 사회 적응력 그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팔자, 그걸 바꿔놔야 됩니다. 멋도요, 미안한데 혼자 부리고요. 멋도요. 맞아요. 어, 혼자 누가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못 됩니다. 네, 차라리 밖으로 돌고 뭐를 두면 포기라도 하라 그러겠는데. 근데 앞으로도 본인의 남편은 멈추진 않을 것 같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래. 저만 애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 내가 미치기 일부 직전인지라. 맞아요. 지금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진짜 내가 정신병자에 여기에서 나는 이 가문에 나는 이 집안에 맞지 않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정신병이 와 있어 엄마 마음의 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에 그냥 입 다물고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그렇게 애 놔주는 그냥 주부로 들어와서 내내하고 살아가야 돼.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들어와서. 하다못해 남자를 감쌌으면 모르는데 밑에 있는 아들도 그나마 좀 틀려요. 근데 그 아들도 사회성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아이들의 사춘기 바람요. 아이한테 들어올 때 그 애군을 물리지 않은 죄.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아이들을 판단하고 만든 죄. 또 너무 감싼 죄. 그러니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재산이 많으면 모르겠다지만 응? 그거 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남긴 거고 본인들이 빨리빨리 죽어야지만 여기 재산이 남겨지는 거죠. 네. 그치? 근데 얘가 뭔 사회 적응해서 이 아이가 컸을 때의 우울함들은 어떡하려고? 사회? 회사? 공감대가 형성하고 남이 불쌍한 줄도 알고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일반 아이들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니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비세요. 많이 빌라는 건 사람이라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더 무르익기 전에 응? 무르익기 전에 어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써서 아이의 팔자를 좀 많이 빌어가셔야 됩니다. 엄마의 걱정은 딸이에요. 엄마의 걱정은 자식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자식을 망쳤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주 못합니다. 얜 다시 아빠한테 가지 엄마랑 살진 않습니다. 맞아요. 왼수와 왼수아님끼리 사는데 너무너무 내 딸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아무리 봐도 경우에 대바라져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감싸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근데 우리 딸이 그 정도의 인성이 없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많이 얘기를 하면서 봉사를 하러 다니세요. 아이랑 싫다고 해도 봉사해서 남이 힘든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파서 우는 것도 좀 보여주고요. 왜 그러고 살아가야 되냐지만 부부 싸움이 시작하더라도 근데 엄마는 남편을 못 이기기 때문에 감히 남편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뭐 이게... 잘못하면 내가 쫓겨나게 생겼거든 지금.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잘못하면 네가 나가. 네. 너가 내가 쫓겨나면 나는 진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나는 오갈 지금 내가 쫓겨나면 나는 오갈 데도 없어. 맞아요. 근데 그 얘기 벌써 했어요. 어쨌든 제가 볼 적엔 기운적으로나마 아이의 모든 좀 운세라든가 이걸 좀 바꿔놓고 분위기 뭐 사람 귀 이런 걸 좀 바꿔놔야 아이가 사춘기 바람을 잘 넘겨서 사회 적응이 돼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이대로 이 상태로 가다간요 이 아이는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인생이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힘들겠죠.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 왜 모를까요, 어른들은? 제 눈의 환경이라고요. 자기네들이 고생하고 뭐했고 내가 애가 똑똑한 것 같고 그냥 귀엽고 집안에 손이 귀하기 때문에 응? 그래도 낳아주고 뭐해서 그래도 어여뻐라 이뻐라 뭐 할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아버지까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집안에서 아이를 망치셨습니다. 내 아이는요. 사춘기 반응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는 사회 적응력이 없습니다. 엄마가 잘못하면 딸 교육 가르치려다가 엄마가 소방맞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제가 정말로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형국이야. 네. 근데 이 와중에 입 담을 수밖에 없는데 입을 담을자니 속이 뒤집어지죠. 지금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내가 정신병 아닌 정신병 집안에서의 이런 것 때문에 딸 때문에 나 정신과를 다녀야 되고요. 딸 때문에 저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아직. 맞아요. 솔직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병원도 갔고 지금 딱 조금만 더 가면 딱 그 짝이에요. 그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릴렉스 하세요. 산을 밟고 다니면서 호흡하고 내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미쳐서 내가 정신병원에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어. 이러면 집안이 미쳐갖고 응? 정말 이러다가 나만 사라지면 얘네 행복하나 싶어지고 맞아요. 저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가 정신줄을 놨어요. 내 앞에 와 있는 우리 기준님이.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 어?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내가 이건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네. 앉아있고. 맞아요. 그냥 왕따 플러스 스타.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밥 차리는 하수인이고 빨래 빨아주는 파출부고. 네. 맞아요. 딱 그 짝이에요. 니네들이 화가 났으면 나는 화를 받아주는 그냥 나는 하수인이고. 니넨 갑이구나 나는 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일 상위는 포식자는 저희 딸,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저예요. 아빠도 할아버지를 못 이겨요. 할아버지는 우리 딸을 못 이기고. 그래서 이 아이는 솔직히 얘기하면 집안에서 망쳤고 엄마가 거길 대응하자니 솔직히 돈이라도 주고 조금 엄마가 돈이라도 벌고 이렇게라도 좀 재테크라도 해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오갈 데가 없어 길바닥 말고. 맞아요. 응? 그리고 얘 우리 미안한데 딸은 뭐 요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메이커를 입어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메이커 입으면 안 돼. 맞아요. 입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입을 수도 없고 입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갈 데도 없고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정말 딸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어. 맞아요. 진짜 이러다. 근데 내가 지금 딸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면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 정신병이구나. 너만 그러니까 7, 8년 동안 너만 바뀌면 돼요. 그냥 너만. 너가 문제야. 너만 바뀌면 돼.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1부터 10까지 너 때문이야.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근데 입을 다물어도 다물면 다물어서 네. 떠들면 떠들어서 네. 그러니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냥 근근히 버티는 거는 그냥 둘째 애기 아들 걔 하나만 보고 버티는데 그냥 저를 위로해 주는 걔밖에 없거든요. 안 닮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엄마가 버틸 힘이 있고 자식을 위해서 버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정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진짜 이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저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네 달 정도는 마지막까지는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라도 바람을 쐬면서라도 이렇자니 저렇자니 부모의 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미칠 것 같은 건 알겠는데 아이들마저 우리 엄마가 정신병에 걸렸고 우리 엄마는 이래서 이랬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나중에 딸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엄마 때문에 지 인생 망쳤다고. 무슨 강요를 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저 딸이랑 제가 딸을 되게 흠심 팬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히읗자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저희 딸이 그때 저한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니야. 들된 어른인지 모르지만 들된 어른인지 뭐 본인도 스트레스보다 아이한테 풀었는데 그거 갖고 이 아이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엄마가 죗값을 치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건방 져요. 네, 상당히 도리를 많이. 몰라요. 맞아요. 상당히 그래서, 많이.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한테 그냥 사춘기 바람 빌어 가라고 얘기하지 얘를 팔자를 바꿔주고 싶은 얘는 자기 복을 가져갈 무당한테도 빌어서 복을 가져갈 자손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얘는. 엄마가 돈이 있어서 우리 같은 곳에 뭘 빈다 그래도 얘는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같은 아이를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얘는 복을 가져가도 지가 제 복을 차나요? 네. 그리고 그 복에 가질 권리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아이 망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만 죽지 않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텨주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엄마가 죽어서도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폈다라고 해서 죽은 엄마 원망할 딸입니다. 네, 그건 맞아요. 응? 그럴 것 같아요. 내 속으로는 났지만 진짜 미쳐가는 것 같고 여기서 내가 더더욱 미쳐가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잘못한 미저리가 될 것 같고 내가 땅으로 내가 팔 것 같고 자살도 하고 싶어 우리 엄마가. 그러나 자식이에 엄마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만 심신에 안정하고 그냥 내가 할 도리만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너무 깝깝스러운데. 깝깝스러운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장을 해서. 그러나 엄마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 저희 집에서는 저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저희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그러니까 걔를 위해서 사는데 살긴 사는데 아니지 내 봐봐 아들을 위해서 살아준다는 건 아들은 사회성을 길러놓으면 되지. 아들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해서 누나처럼 그 전철을 밟지 않게끔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내 아이의 방법이 맞았고 아들이랑 나랑 십시별 짝짝꿍이 돼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은 나의 방법으로 그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도리 하다못해 정이 있는 사람 그래 하다못해 얘는 인간적인 아이로 바꿔놔서 친구도 많고 공부도 해서 좋은 대학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정당당하게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고 엄마가 살아있어서 엄마가 딸은 이렇게 건드릴 수 없으니 아들을 엄마의 법으로 조금은 만들어서 엄마가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 살아있어야 아들도 딸처럼 만들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약 물고 버티시고 그리고 정신병 얼렁얼렁 일어나시고요. 그동안의 트라우마 그동안의 여기서의 정말 내가 미치관적 팔짝대지만 아들 때문에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응?